백신 접종을 당하고 나서 응급실을 수도 없이 들락거리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코로나까지 걸려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우울증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라는 하소연을 하셨던 분입니다. 백신과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무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한 백신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사람은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는데, 이때 만약 코로나에 감염이 되게 되면 백신 부작용 이전의 면역 체계에서는 적절한 방어가 가능했을 면역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백신 접종이 코로나 중증화를 막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백신 접종 후 후유증으로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진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게 되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보다 오히려 더 후유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알려진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근염, 신낭염, 생리불순, 부정출혈, 생리통 등이 있고, 신경학적 부작용으로는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 마비 증상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FDA나 NIH에서 코로나의 신경학적 부작용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신경학적 후유증은 현재도 문제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많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FDA나 NIH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백신의 신경계 부작용으로는 길랭바레 증후군, 뇌졸중, 자율신경 실조증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접종을 한 코로나 백신은 차세대 백신 기술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 백신입니다.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단기간에 대량의 백신이 필요했는데 유전자 백신에서 그 대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유전자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달리 배양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물용으로 개발된 백신 말고 실제 대규모로 인간에게 적용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다 보니 개발하는 회사도 승인 기관도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전문가들이 걱정하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 학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지속되는 만성적인 후유증 증상에 대한 연구 자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 결과는 만성 피로가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났고, 두통, 기억력, 집중력, 인지력 장애, 브레인 포그, 탈모, 호흡곤란 등의 순서로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밖에도 기침이나 흉통 등의 호흡기 질환, 근육통, 사지저림 등의 근골격계 질환과 후각, 미각 상실,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체온 조절 장애 증상도 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한 백신 자체로 인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에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의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백신 부작용의 문제의 연장선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은 mRNA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강한 면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전자 백신의 강한 면역 형성 기능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강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저명한 학술지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브레인 포그 등의 뇌신경 손상은 향후에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 유병률을 높일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그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뇌 조직 자체의 바이러스 감염보다는 신체의 광범위한 염증 반응에 따른 혈관 손상이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즉, 백신 후유증으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앓고 있는 중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한 번 더 광범위한 염증 반응을 겪게 되면 이 민감한 신경이나 혈관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게 되고 그러면 신경은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불행을 겪고 저희 병원을 내원했던 환자의 사례와 그분에서 시행했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여성으로 작년 봄에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고열과 두통 증상이 발생했던 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감염이 되고 나서 기억력이나 인지력이 떨어지고 만성피로 증상이 너무너무 심해졌고 브레인포그 증상도 생겨나서 좌측 팔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는 듯한 저림 증상이 생기더니 최근에는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생겼던 분입니다. 백신 접종을 당하고 나서 응급실을 수도 없이 들락거리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코로나까지 걸려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우울증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라는 하소연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공감이 많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장검사, 혈액검사, 항체검사, 면역검사, 척수액검사, MRI검사까지 시행을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 병원에서 시행한 뇌혈관검사에서 우측 측두부의 혈관이 군데군데 막히거나 얇아져서 잘 보이지 않는 소혈관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MRA검사 후에 혈액순환 개선제에 항혈소판제 등을 처방받아서 한 달 이상 드셨지만 증상 개선은 없고 결국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경안정제와 우울증약, 수면제 등을 드시고 있던 중에 우연히 저희 병원을 내원하게 되셨던 분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와 면담 중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꾸 나쁜 생각만 들고 살고 싶지 않다고까지 하시면서 무슨 치료라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 가지 치료를 했습니다. 교감신경 차단술, 경두개 자기장, 고압 산소 치료, 그리고 자가골수율의 줄기세포 치료였습니다. 치료 후에 증상이 꽤 개선이 되어서 다시 MRA를 찍었더니 실제로 가늘어지고 막혔던 혈관 상태가 호전이 된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혈관이 재생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백신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과도한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줄기세포 치료 후에 염증 상황이 개선이 되고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혈관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후유증이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폭풍처럼 강한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은 신경과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초 신경과 미세혈관이나 소혈관이 가장 먼저 손상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회복이 되면 다행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장기적인 뇌신경, 뇌혈관 후유증이 나타난다면 또 한 번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가 백신이나 코로나 감염 후에 뇌신경, 뇌혈관 후유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